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여, 주님과 연합된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여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일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주여 순종하고, 오 성령님을 주여 순종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오 라카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오 라스칼라 레칼라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칼라스칼라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여호와는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아멘.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아멘.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성령이 되셨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아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주는 말씀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상들은 말을 못하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사람은 누구도 잠잠할 수 없다. 아멘. 반대로 그리스도는 그를 강건하시어 말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아멘. 이 영께서 우리를 씻는 물이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함을 체험할 것이다. 아멘. 이 깨끗하게 함은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대치하는 신진 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이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적이고 신진 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에서 비롯된다. 아멘. 우리가 참되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신진 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깨끗하게 함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아멘.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외적인 교정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방식은 우리를 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분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시고 그 다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아멘.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하신가 하나이다. 아멘.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씻는 물이다. 아멘. 이러한 씻는 물이 새 요소를 우리 안으로 넣어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체한다. 아멘. 이러한 신진 대사적인 씻음이 참된 생명의 바뀜을 일으킨다. 아멘. 이러한 바뀜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변화이다. 아멘. 외적인 교정은 가치가 없다. 아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적이고 신진 대사적인 씻음이며 이것은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에 비롯된다. 아멘. 씻는 물이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부분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아멘. 거룩하게 함은 오직 깨끗하게 함 다음에 올 수 있으며 깨끗하게 함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하심 곧 레마이다. 아멘. 만일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길이 전혀 없다. 아멘. 많은 어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단지 외적인 것만 있고 내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온전한 근거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다. 아멘. 교회의 성장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이룰 수 있다. 아멘. 참된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아멘. 참된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레마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망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레마를 사용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망하신다. 아멘.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건축이 영적인가 아닌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달려있다. 아멘. 지식과 교리는 둘 다 영적인 유용성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영적인 가치가 있다. 아멘. 지식과 교리는 둘 다 영적인 유용성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영적인 가치가 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건축이 영적인가 아닌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과 교리는 둘 다 영적인 유용성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레마의 말씀만이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라카파파파파 스카파스카파 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 칼라스칼라.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아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주는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 아멘.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엇을,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넛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 아멘.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멘.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는 물이다. 아멘.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에 넣어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체한다. 아멘. 이러한 신진 대사적인 씻음은 참되고 내적인 생명의 바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제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하나님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이다. 아멘. 오라카파파파파파 오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 자신의 신성한 생명의 주여 요소들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주여 완결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